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들남TV 산이 좋아 또 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비가 부실부실 오고 있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버섯입니다. 아, 이 영지가 지금 버글버글 있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 윈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좋습니다. 이거 지금 안 따면 얘네들은 다 물러버립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아, 엄청난 냄새. 이건 작년에 나왔던 싹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직가위로 잘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아, 여기도 영지가 있습니다. 와, 영지야. 어? 엄청 큽니다, 뭐. 어, 이렇게 큽니다. 소뚜껑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썩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와, 한보따리입니다. 한보따리. 영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지. 이거 보십시오. 영지. 여긴 덕다리도 나오고 있어. 덕다리. 영지 하나가 소뚜껑 많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영지 봐서. 맨 영지입니다. 아, 습도가 엄청납니다. 좀 여기 늦게 올라오네요. 진시황 불로초 영지 3대 명약입니다.
여기저기에 뽕나무 버섯 부치가 엄청 올라옵니다. 버섯 중에 제일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 아이가 쓰러진 나무에 쫙 나 있습니다. 이쁜 녀석들. 여기도 영지입니다. 맨 아주 그냥 천지가 영지버섯입니다.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을 수가. 와, 여기도 영지가 이렇게. 와,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납니다. 아주 그림 같습니다. 그림. 그림. 이쁘게 나오네요. 아, 뽕나무에서 붙이 유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진짜 맛있는 버섯입니다. 딱 엊그저께 컸습니다. 엄청 나오네요, 버섯이. 아하. 버섯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종료할까 합니다. 하산하겠습니다.